썼다 안 썼다 하는 BGM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십리로 날아온 편지 8월 26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왕십리로 날아온 편지는 특이하게 여러분들의 라이브 사연을 받아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연이냐면 요즘 좀 일이 안 풀리시는 분들 그 추첨을 통해서 운세를 좀 봐드리려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좀 약간 뭐 이렇게 그게 있기 때문에 기운이 있기 때문에 간단한 운세 정도는 제가 봐드릴 수가 있습니다. 추첨은 간단하게 그냥 채팅만 치시면은 참여가 됩니다. 운세 운세 짱운세 이렇게 채팅을 치시면 자동으로 접수가 돼요. 그래서 간편 추첨을 통해서 제가 그 보이스웨어를 통해서 운세를 좀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예,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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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 아프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 죽었어요? 왜 목소리 이렇게 작아요? 자, 제가 지금부터 이제 운세를 봐드립니다. 네. 우환이 있어요. 맞습니까? 맞아요. 그쵸? 근데 어떤 네. 우환인지를 맞춰야겠죠? 네. 혹시 집에 오래 있지 않나요? 맞아요. 그쵸? 맞아요. 어떤 우환이냐? 비타민 D가 부족한 우환이에요. 맞습니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쵸? 밖에 잘 안 나가고. 근데 문제가 있어요, 여기서. 센트륨을 안 먹어요. 비타민 D를 뭐 보충을 안 한다는 거죠, 그쵸? 네. 센트륨 안 드시죠? 네, 안 먹어요. 안 먹는데 비타민 D까지 이게 보충이 안 되고 있어서 우울할 수밖에 없어요. 센트륨 PPL. 그리고, 자, 여자 문제가 있죠? 딱히 여자 문제는 없는데. 자, 보세요. 비타민 D가 부족해서 우울감이 있죠? 네. 본인 여자예요, 아니에요? 저 여자죠. 아, 제 문제라고요? 문제가 있죠? 아, 여자 문제가 있습니다, 있다고? 지금. 그쵸? 맞아요? 그렇죠, 그렇죠. 여자 문제가 있고, 제가 봤을 때는 일단 물을 조심해야 돼요. 물이요? 네. 왜 그런 줄 알아요? 왜요? 물을 별로 안 드시죠? 잘 안 평소에. 먹어요. 그쵸? 귀찮아서. 수분이 네. 부족하면 어떻게 되냐, 사람이. 그, 생기가 없어져요. 그런 것 같아요. 네, 피부 건강도 안 좋고. 물을 맞아요, 조심해야 맞아요. 되는데, 물을 너무 섭취를 안 해요. 물을 의식적으로 좀 드셔야 됩니다. 아셨습니까? 혹시 많이 드세요, 물? 아니요. 그냥 제 자기소개였어요, 지금까지. 아무튼, 그렇고. 제가 봤을 때는 혹시 좋아하는 사람이 있지 않나요? 그쵸? 좋아하는 사람이요? 예. 네, 있어요. 좋아하는 사람 있죠? 그리고 그 네. 좋아하는 사람이 제가 봤을 때는 네네 하프하프님을 잘 몰라요. 그쵸? 맞아요, 맞아요. 그쵸? 네. 그래서 네. 이게 바로 짝사랑이다. 맞습니까? 짝사랑이다. 예? 네. 짝사랑이죠?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네. 같아요? 네. 짝사랑인데 문제가 밖에를 안 나간다는 게 문제예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그 짝사랑하는 사람을 찾아가야겠죠. 그렇겠죠. 근데 물을 안 드세요. 무슨 상관이 있는 거죠? 물을 에? 물을 먹어야지 그 활기차지고 밖에를 나가죠. 밖에를 나갈 수 있는 그 활력을 그렇죠. 해 준다. 물을 근데 물을 안 먹으니까 센트륨을 먹을 수가 있어 없어. 못 먹지. 없다. 평소에 물도 안 먹는데 물 먹을 때 센트륨을 먹어야 되는데 센트륨조차도 먹기 힘들겠죠. 자, 스텝 1. 물을 자주 마신다. 2. 네. 물 먹을 때 센트륨 하나 껴서 먹는다. 센트륨. 네. 3. 밖에 나간다. 4. 비타민 D를 흡수한다. 네. 5. 나간 김에 20분 산책한다. 6. 행복해진다. 다 자기소개 하시는... 아니, 네 소개였습니다, 이거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그 고민 해결을 좀 해드린 것 같아요. 어떻게 좀 해결이 됐나요? 네, 센트륨 꼭 챙겨 먹게
챙겨 먹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주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그 또 다른 고민이 있으면은 또 지금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제가 해결을 해드릴 수가 있어요. 제가 제일 큰 고민은 제가 이렇게 알아서 찾아내지만 되게 별로 안 중요한 잔잔바리 그 고민들은 직접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더 그 맞춤형으로 해결해 드릴 수가 있거든요. 아, 고민이요? 아, 그 부모님이랑 사이가 안 좋고 네. 자주 싸우는데 어떻게 네. 해야 될지. 아, 부모님하고 자주 싸우고 네. 그 갈등이 네. 있다. 네. 어, 그거는 부모님에게 일단 스텝 1. 네. 물을 권한다. 사드려라? 물을 권한다. 네. 부모님도 물을 자주 안 드실 그 확률이 좀 높아요. 아. 식사하실 때 물을 좀 자주 드시나요? 자주 안 드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물을 컵을 좀 따라 가지고 개인 컵으로 해 가지고 좀 앞 옆에다 좀 이렇게 놔 보세요, 한번. 2주간. 기승전 물이라고 사람들이 아니 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진짜 아, 네. 네. 물을 이렇게 해서 하고 말 대화를 할 때 제일 중요해요 이거. 그냥 잔소리를 하실 수도 있잖아요. 네. 진심으로 듣는 듯한 얼굴로 얘를 2주간 해보세요. 아 그게 안 돼요. 아. 그걸 하셔야 돼요. 그걸 어떻게 하냐,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듣는 둥 마는 둥이에요. 듣는 둥 마는 둥 하면서 진심으로 간복한 것 같은 얼굴로 예. 그러면 말이 더 길어지는데. 길어지면은 길어지는 대로 그 계속 들으면 돼요. 언제까지고 할 순 없어요. 불가능할 것 같습니까? 그럼 다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어떤 방법이죠? 우는 얼굴로 예를 하세요. 우는 얼굴이요? 우는 얼굴로 예예 진심을 다해서 예예 하면은 좀 짧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 뭘 잘했냐고 우냐고 그럴 정도. 아, 뭘 잘했냐고 우냐고요? 네. 그러면 꺼이꺼이 울면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계속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근데 그때 물 섭취는 더 많아져야겠죠? 많이 아, 흘렸으니까. 아 눈물을 흘렸으니까. 네. 그리고 이게 그 부모 자식 관계 이거는 오랜 시간 동안 그 쌓여가지고 이제 된 거라 일종의 어떤 치석 같은 거예요. 단단해요. 잘 안 벗겨져요. 이게 차근차근 이렇게 쌓여가지고. 불가능한 그런 건가요? 아니죠. 스케일링을 해야죠. 스케일링을 어떻게 하냐면은 무조건 듣는 걸로 가야 돼요. 아. 근데 그게 듣기가 싫다. 돈 모아서 독립해야 돼요. 그때까지 버텨야 됩니다. 어쩔 아, 그렇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일방적으로 그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제 경제권이 이제 부모님한테 있어가지고 그 당시에는 막 싸우는 것 같이 막 하지만 돌이켜보면 내가 불리해. 그래서 맞아요. 불리한 싸움은 피해야 돼요. 그래서 무조건 예예해야 됩니다. 예예하고 뒤로는 차근차근 그 독립자금을 모으세요. 아, 네. 네. 그래서 예예, 앞에선 예예, 뒤에선 교활하게 독립자금 모으기. 교활하게. 교활하게, 아, 네. 교활하게가 중요해요. 그리고 그런 상황일수록 그 롤플레잉을 좀 해야 돼요. 내 캐릭터를 좀 만들어야 돼요. 그냥 막 싸우면은 아씨 열받아, 짜증나, 진짜 왜. 왜 뭐라고 하는 거야 자꾸 이렇게 되는데 자 나는 비훈의 주인공 나는 지금 그 RPG 처음 시작 도입 부분 나는 아, 지금 시련을 겪은 막 시련을 겪은 캐릭터를 주인공. 아 네. 그래서 돈을 모아서 이 독립운동을 해야 된다. 아, 이 그 무너진 왕국을 그 어떤 악독한 그 뭐 무슨 대마법사가 망가뜨렸어. 그래서 나는 탈출을 해서 동료들을 모아서 다시 돌아와서 여기를 정화시켜야 된다. 이런 어떤 롤플레잉을 좀 가지고 하면은 사명감을 가지고 아, 네, 좀 잘 됩니다. 그게 그렇게 해서 교활하게 좀 뒷돈을 좀 모아서 하는 식으로 네. 하고 계실 때는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센트륨 챙겨 드시고 물 많이 먹고 산책 하루에 20분 꼬박꼬박 하기.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잘했어요 지금. 듣는 둥 마는 둥 하셨죠 방금. 아 아니에요. 아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칭찬하고 싶어서 그래요. 이렇게. 아 들켰다. 오 잘했어. 아 잘했어. 아.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씩 하면 돼요. 지금 약간 티 났는데 티 안 나게 이제 아, 하다 보면은 돼요. 네. 듣는 둥 마는 둥은 잘했어요 일단. 자기의 그 데미지를 흘려보낼 수 있는 이제 필요한 거는 잘 듣는 척이만 있으면 완벽할 것 같아.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빨리 끊고 싶은 건 아니죠?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더 듣고 싶죠, 저야. 야, 이거 방금 아닌 척 하는 거 좋았어요. 아닌 척 하는 거 알면서도 속아주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왜냐하면 아, 성의가 네. 있어서 반응이 아, 이런 식으로 하시면 좋을 것 네. 같아.
알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네 그 하프하프님 꼭 해가지고 교활하게 독립자금 마련해가지고 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행복하세요. 센트룸 아, 드시고. 네 행복하세요. 예. 네. 자 이렇게 해서 한 명의 운세를 좀 봐드렸고 일단 디스코드 그 주소를 좀 공개를 좀 해야겠어요. 자 공개를 하고 거기로 이제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쪽으로 일단 들어와서 그 아마 여기로 이제 참여해 주세요. 아 고성수님 왔어요. 와 대박. 야 안녕하세요 고성수님. 야 어? 어 아. 안녕하세요. 자 안녕하세요. 문제가 있죠 고성수님 평상시에 딱 들어오자마자 아, 목소리에서 네. 느껴졌어요. 문제가 있어요. 공허한 웃음. 목소리에서 네. 고민이 있죠. 네. 어떤 고민이냐면 여자 문제예요. 아 맞습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그러면 정확하게 무슨 문제가 있는 거죠? 딱히 고민이 없습니다. 고민이 없는 게 고민이에요? 네. 너무 떨려요, 지금. 고민이 없는데 왜 고민이에요? 그냥 그 상담을 받고 싶어서 온 거예요? 아니, 그냥? 그 통화하고 싶어가지고. 아, 그러니까. 얘기하려고? 네. 제가 봤을 때는 평상시에 물을 자주 드세요? 네, 저는 물을 진짜 자주 먹어요. 그게 문제예요. 물을 너무 많이 먹으면은 물을 너무 많이 먹으면 몸에서 그 증세가 있어요. 뭐 탈수 증세인가 뭐 그게 있어요. 네. 그 물 중독이라고 하거든요. 그거 파괴해요 몸을. 그 물 좀 아. 줄이시고 문제가 있잖아요. 네. 봐봐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물을 자주 드시는 게 문제고 일단 인터넷 방송은 몇 시간 시청하십니까? 저는 그 침착맨님 방송만 봐요. 그게 문제예요. 편협해져요. 아 그래요? 문제가 있어요. 제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네. 네. 문제가 있어 두 개나 있었는데도 은폐했어요. 그렇죠? 성수님 경고 한 번. 아 예. 그렇죠? 죄송합니다. 자 이제 자진 납세하세요. 제가 두 개나 꺼내놨으니까 문제가 있는 걸 말씀하세요. 분명히 있어요. 성수님은. 그때 한번 예. 그 저희 학교 앞에서 봤거든요. 학교 앞에서 그, 어디 학교죠? 네, 그 저 한양대 다니는데. 아 예, 한양대 앞에. 그 저번에 이제, 제가 겨울쯤에 예. 그 호떡 먹고 있었는데 예. 그냥 막 너무 팬이어가지고 너무 떨려가지고 가서 사진 찍어달라 했는데 예. 그냥 막 아무 대수롭지 않게 찍어주셔가지고 아 네, 감사했어요. 아 감사. 그 혹시 침착맨 인성 자랑 같은 거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아 그때 표정이 너무 어두워가지고 말 걸었다가 이거 한데 맞나? 약간 그런 느낌이었는데 필요한 부분만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아예 그래서 너무 죄송한데 우상화 작업 우상화 작업할 수 있는 거. 아 갑자기 표정이 약간 예. 엄청 약간 인공적으로 밝아지시면서 한번 찍어주셔가지고 네 너무 고마웠어요. 봐봐요 문제가 있어요. 눈치가 없는 문제가 있어요 또. 이거 눈치가 없는 문제를 또 말씀 안 해주셨죠? 경고 2회 드립니다. 경고가 3회 쌓이면은 강퇴예요. 강퇴. 아, 네. 아셨습니까? 네. 아 저는 이만하고 다른 분들 많으니까 다른 분들도 기회를 주셨. 아니요, 경고 3회가 쌓일 때까지는 못 나가요. 자의적으로도 자의적으로도 못 나가요. 아셨습니까? 네. 예. 자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운세를 지금 성함은 말씀 이미 해버렸죠? 네. 뭐. 아 이거. 너무 실명 너무 쪽팔린데. 너무 쪽팔려 실명? 네, 너무 사람들이 많아서. 그러면 꼬성수님이라고 할게요. 네. 가명으로. 네. 꼬성수님은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말씀하시는 걸 들으니까 학생이거든요. 맞습니까? 네, 맞아요. 그리고 느낌이 혹시 한양대생? 아, 네, 맞아요. 맞아요? 네. 과까지 제가 맞춰 과까지 제가 맞춰드릴게요. 말하는 어투나 이런 게 되게 조리 있게 자꾸 설명하려는 그 모양새가 이과입니다. 맞습니까? 아 문송 문송 쪽인데 문송? 문송이 뭐예요? 문과예요. 아 문과라서 죄송합니다. 문송? 네. 아 눈치 없는 문제. 눈치 없는 문제가 또 재발했죠? 네. 세 번 누적으로 강퇴합니다. 달게 받으세요. 아, 아셨습니까? 네. 이과예요, 문과예요? 저 문과예요.
치료가 안 됐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즐겁게 보내시고.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해요. 여자 문제랑 문과 문제는 분명히 터질 거예요. 네, 이미 터지고 있어요. 아, 터지고 있고. 네. 고생하시고 길 가다가 만나면 최대한 안 어두운 표정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꼬성수님 안녕. 네. 자, 꼬성수님 이제 나가시고 찰스님 오셨네. 자, 찰스님. 자,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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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찰스님 제가 보니까 목소리에서 느껴져요. 네. 목소리에서 그 고민이 느껴져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고민이 있죠. 네. 어떤 고민인지 전 알 수 있어요. 정말요? 학교 문제예요. 오. 오케이. 맞습니까? 문제가 두 개 있습니다. 학교 문제? 학교 문제는 조금 뒤에, 그리고 지금 당면한 문제 이렇게 두 개. 아, 당면한 문제, 학교 문제. 학교 문제는 좀 멀다는 거죠, 그죠? 네. 근데 학교 문제가 당면한 문제예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찰스님은 모르고 있어요. 학교 문제가 당면한 문제인 걸. 먼 미래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계세요. 제가 모르고 있는 게 뭐죠? 학교 문제가 곧 닥칠 문제라는 거예요. 아... 그럼 한번 제대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직. 예, 그 문제를 하나만 뭐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일단 그러면은 다름이 아니고 제가 이제 내년 4월에 전역을 하는데. 네. 네, 전역하고 뭐 할지. 그래서 일단 학교 다닐 걸 생각하고 있는데. 이 학교 다니는 게 맞는지 아니면은 여태까지 이제 돈을 벌었으니까 돈을 버는 게 맞는 그 고민밖에 없죠. 근데 이제 학교가 이제 전자공학과를 다니려고 생각 중인데. 예. 제가 이제 저번에 이제 한번 전자공학과 기초 서적을 한번 봐봤거든요. 예. 근데 이해를 1도 못 하겠더라고요. 혹시 한글은 읽을 수 있어요? 한글은 읽을 수 있습니다. 한글? 한글. 가갸 거겨 고교 한 번만 쭉 읽어주세요. 한 번만. 발음. 가갸 거겨 고교 구규 교교. 리딩은 모르겠는데 스피치가 좀 안 되네요. 한글이. 한국말이. 네, 말 잘 못합니다. 예. 그 일단. 전공 서적을 읽히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글을 마스터해야지 이걸 읽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한글부터 마스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한글 마스터요? 예, 예. 한글을 한국어를 좀 약간 중급 정도 그 실력이에요. 한국어 중급? 예. 아, 확실히 고급은 아니죠. 맞춤법을 자주 틀리니까. 그러니까 차근차근 가야 되는데 지금 네. 건너뛰어서 전공 서적을 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군대 있을 때만큼 군대 있을 때 지금 4월에 전역하신다고 했죠. 내년 4월이요. 네, 그러면은 8개월의 시간 있잖아요. 그렇죠. 한글부터 떼세요. 일단 네. 다시 한글 공부부터 예 네. 시작하도록 한 걸음 한 걸음씩 해야 돼요. 자 네. 그리고 다음 문제. 제가 지금 이제 부모님 따라서 친척네를 와 있거든요. 부모님을 따라서 친척네를 와 있다고요? 친척네요, 친척, 삼촌. 아, 친척네에 와 계시고, 예. 네. 그래서 이제 행사가 다 끝나고 오늘 예. 집에 가는 날인데, 예. 부모님께서는 이제 가면서 바다나, 예. 남이섬을 가자고 하시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제 집에 가고 싶어서, 저랑 예. 아버지는. 예. 그래서 어머니한테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어머니께서 기분을 상하지 않고 집에 갈 수 있을지. 아, 어머니가 되면요. 네. 수목원을 되게 좋아하게 돼요. 그거는 인류 DNA 뭐 그런 것 같아요. 문제 같아요. 수목원을 좋아할 수밖에 없게 돼요. 그래서 남이섬에 꼭 가시고 뒤에는 친척분이신가요? 아 지금 제 동생이 있고 옆방에 어머니께서 듣고 계십니다. 아. 예, 그 어머니. 아 지. 어머니 꼭 남이섬 데려가세요, 이 찰스님. 생각이 바뀔 겁니다. 저희 거기 엄청 큰 나무도 있고. 안 돼. 배 타기 싫어요. 효도해. 효도해. 절대 효도해. 아, 절대 효도해. 네. 아, 절대 효도해. 찰스님은 지금까지 어떻게 했어요? 부모님께 받기만 했잖아요. 그쵸? 네. 이런 부모님은 그 아가페적인 사랑에 대해서. 찰스님이. 그 조금만 이 부모님에게 맞춰만 드려도 부모님 아주 크게 다가오거든요. 메타세카이어 나무도 좀 보시고 절대 효도하세요. 아셨죠? 광고를 하시듯이 저도 부모님을 위해서 예 제 한 몸 불태워
알겠습니다. 그리고 남이섬에서 남이섬에서 각야고교 연습 열심히 하시고요. 한글 연습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 두 가지 문제는 제가 다 해결을 해드렸네요. 일단 뭐 제 뜻대로 풀리진 않았지만 답변을 주셨으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효자다. 열 번 복창하고 나가겠습니다. 나는 효자다. 잘생겼어요. 아, 감사합니다. 아, 동생 미쳤네요. 네. 나는 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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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동생도 같이 해. 동생도 같이 해. 너도 같이 해. 같이 해. 어두워해. 야, 나는 효녀다. 나는 효녀다. 야, 동생 효녀다. 효녀. 동생한테 좀 배워야겠다. 뭐라고요? 동생한테 좀 배워야겠어. 동생 효녀야, 효녀. 어머니께서 안 가신다는데요? 부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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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하는 효자는 만족스러운 절친이지. 알겠습니다. 찰스님 행복하게 지내시고 군 복귀하시면은 네. 한국어 꼭 다 떼시고 그리고 건강하게 그 생활하시고. 네. 낙엽 조심하시고. 아, 네. 떨어지는 네. 낙엽 조심해야죠. 네. 그렇게 해가지고 훌륭한 인생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장님께서 방송 열심히 해주셔서 효도해. 예. 안녕. 안녕. 감사합니다. 예. 어떻게 나갔지? 어떻게 나가냐면 제가 강퇴를 해드릴 수가 있어요. 빠르게 나가고 싶으면 제가 강퇴를 해드릴 수 있어요. 예. 아래 대기실로 가시면 돼요. 신창민님 열심히 볼게요. 자, 그리고 이제부터는 제가 초대가 아니고 알아서 들어오세요. 빈자리 있으면 광클로 들어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비버님은 제가 보니까 목소리에서 네 문제가 있어요. 아, 그렇죠. 매끄러워지려는 문제가 있어요. 그런가요? 맞습니까? 매끄러워지려는 문제가 있어요. 맞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좀 혹시 좀 빠지고 있나요? 네? 빠지고 있나요? 조금? 그렇죠. 매끄러워지는 문제가 예. 있고 네, 예. 그리고 남자 문제가 있어요. 남자에 관련된 문제. 볼 수가 있죠. 그렇죠. 예, 예. 자세하게 좀 설명을 좀 해 주실래요? 아, 제가 남자잖아요. 예. 이제 빠지고 있어요. 빠지고 있고. 그렇죠. 예, 제일 큰 문제죠, 일단. 아, 그 진짜 이게 고민이에요? 아, 예, 조금 요즘 조금 심각해지는 것 같아 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진행돼요? 원형이 있고 M자가 있는데 뭐가 문제인가요? 아, 지금 요즘 살짝 동전이 보기 시작했어요. 아, 원형. 예. 아, 그 원형이 있을 때는 뭐 하나 좀 모자를 쓰는 경우가 있는데 모자를 쓰면은 제가 쭉 모자를 써왔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모자 쓰면은 뭐 빠진다, 뭐 이렇게 막 뭐 어쩐다, 막 이렇게 말이 있는데 다 개소리입니다. 아, 그럼 써도 되는 거예요? 막 써도 돼요. 아, 오케이. 오히려 제가 모자를 안 쓰기 시작하니까 빠졌어요. 아. 그 모자를 꼭 쓰세요. 모자를 쓰면은 그 머리카락을 좀 보호하는 효과가 있고 온실 효과가 있기 때문에 무럭무럭 자라요. 아, 무럭무럭 자라나요? 예. 네. 왜냐면 그 비닐하우스에다 키운 작물은 잘 자라는데 비닐하우스 쳐내면은 그 온갖 풍파에 이렇게 시달려가지고 식물들이 좀 잘 못 자라는 상황이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꼭 모자를 꼭 쓰시고 혹시 뭐 약 같은 거라도 좀 드시나요? 아, 약은 조금 자제하려고요. 아직 나이가 나인지라. 약 먹으면 안 돼요. 약 먹으면 젖 나와요. 아, 네네. 여성형 유방증 생기기 때문에 약은 꼭 드시지 마시고 모자 꼭꼭 쓰시고. 아, 모자는 아, 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뭐 또 다른 뭐 고민거리 있나요? 아, 요즘 심창민님 방송이 너무 예. 재밌어가지고 유튜브 보고 있는데 예. 멈출 수가 없어요. 아, 그러니까 일상생활을 해야 되는데 자꾸 사이버 세계에 머물게 된다. 그죠. 아, 그리고 이게 문제가 있어요. 네. 이걸 보다 보면은 제가 이제 방송을 안 하거나 끌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나가야 되는데 다른 방송을 찾게 돼요. 그렇게 돼서 계속 인터넷 세상을 표류하게 돼요. 맞습니까? 아, 맞습니다. 유튜브도 막 괜히 건드려보고 별로 안 맞습니다. 보고 싶은데. 그쵸. 예. 네. 요즘 좀 즐겨보는 유튜브가 뭐가 있죠? 저 요즘 왓썸맨. 왓썸맨? 예. 워크맨 요즘에 유행이던데요? 아, 워크맨 재밌는데 그래도 예. 저는 왓썸맨이 더 재밌더라고요. 아, 그 제가 왓썸맨은 안 봐가지고. 아, 예, 알겠습니다. 워크맨 재밌던데 난 요즘에. 꼭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고민거리가 이제 머리 문제인데, 머리 문제는 제가 해결을 해드렸고, 인터넷 문제가 네. 이제 고민인데, 네, 예. 인터넷 문제는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답이 없습니다. 컴퓨터 앞에 앉으면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손이 가는 게 문제라서 이걸 원천 차단해야 돼. 누구야? 채팅창에 그 주호민 아저씨 늙은 버전 사진 올리는 거. 아니 지금 여기 채팅방이 뭐 짤 게시판이 됐어. 짤을 계속 올려. 자기들이 모은 짤을 디스코드 좀 이거 디스코드 이거 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그 공유하고 이러는 거 뭐 막을 생각은 없지만 좀 자제해 주세요. 조금은 박항서 감독님은 왜 올려?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인터넷을 좀 줄여야 되고 인터넷을 줄이려면 네. 컴퓨터 앞에 안 앉아야 되는데 그냥 컴퓨터 앞에 안 앉으려고 하면은 평상시에 시간을 거기서 보냈기 때문에 딱히 할 게 없어졌는 이제 심심한 상황에 놓여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일을 하면은 컴퓨터 앞에서 이제 계속 하거든요. 아 일을 해. 어떤 일을 네. 하세요? 편집하고 있습니다. 아, 예, 예. 책 편집이요? 아니면 동영상 편집이요? 아, 동영상 편집하고 있어서. 아, 동영상 기술자세요? 아, 예, 예. 아, 그럼 프리랜서? 예, 그렇게 봐야죠. 아, 그, 뭐, 유튜브 채널 같은 걸 뭐, 하시나요? 네, 유튜브에서 이제 회사에서 예. 연락 오면 이제 그거 몇 개 하면서 돈 받고. 오. 예, 예. 여러 가지 막, 건 바이 건으로 좀 하시는. 그쵸, 외주를 받아서 하고 있죠. 아, 기술자구나. 아, 아닙니다. 나중에 그 제 일손 부족하면 좀 연락을 좀 드려도 될까요? 아 감사합니다. 무급으로? 전 괜찮습니다. 침착맨님이라면은. 그래요? 그러면 돈 내고. 생각은 하겠지만. 돈 내고. 돈 내고? 괜찮습니다. 한 건당 만 원씩 내고 하셔야 돼요. 한 건당 만 원이요? 네. 차라리 무급으로 그럴 거면은. 네. 그럼 네. 내가 손해잖아 무급으로 하면. 일단 뭐 생각은 해보시면은. 네, 생각은 해보겠습니다. 네, 생각은 좀 해보시고. 하실 때 그 이용료 침투 편집 이용료 만 원씩 내실 의향이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를 주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감사합니다. 좀 고민이 좀 해결이 됐나요? 네 해결된 것 같네요. 뭘 된 것 같아? 해결 안 됐는데. 빨리 나가고 싶어서 그런 거죠. 걸렸어요. 그런 건 아닌데. 네. 그런 건 아닌데 열심히 지켜볼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 다음 또. 고민 있으면 언제든지 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은 들어오셨는데 기다리세요. 광고 듣고 와야 돼요. 귀한 노사여 여는 주건 고획조나 찰조 흩별거인 비두만 묘기개미요개 녹백연도사 아니, 자네 지금 뭐하는 건가? 과장님 아직 모르셨어요? 네이버 화요일편 빙탕후루 진짜 빙탕후루는 별이 다섯 개 참외품 이만년 시리즈도 있어요 성남시 중원구에 마술사가 하는 치과가 있다는데 여기 치과를 운영하는 마술사가 있다던데요 아 저기에요 저기 저 사람이 매직박이에요 이를 뽑으면 피가 콸콸콸 주름체를 마술처럼 사라지게 하는 나리 치과 아이돌 할 거야 안 할 거야 여기가 어디요? 어느 정도 완쾌된 뒤에 말해주려고 했는데 선생은 밤하늘에 빛나는 별이 되었소 다시 말해 샤이닝 스타가 되었다 이 말이오 이게 무슨 소리야? 내가 스타라니! 내가 스타라니! 마이크를 주시오 내가 스타라니! 그 중에 가장 빛나는 나! 샤이닝 스타! 오케이! 땡큐! 왕십리로 날아온 편지 오후 12시 1분 정각을 알려드립니다. 매번 바뀌는 정각이니까 감안을 해주시고 그리고 그 중간 그 말씀 좀 전해드리고 싶은 게 누가 자꾸 한 명이 샌즈 사진만 계속 올리고 있거든요. 좀 자제를 좀 해주세요. 자 그럼 다음 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브루스님 안녕하세요. 자, 안녕하세요. 예, 브루스님. 문제가 있어서 오셨죠, 지금? 네. 문제가 있죠? 네네. 근데 그 문제가 되게 사소한 문제예요, 맞습니까? 네, 사소하죠. 네. 사소하고, 혹시 인간 문제 아닌가요? 네, 맞아요. 그쵸? 네. 인간 문제고 되게 사소한 문제인데, 네. 가족 문제예요, 맞습니까?
아, 아니요. 무슨 문제인데요? 아, 다름이 아니라, 아, 제가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처음으로 이제 취직을 하는 건데. 이야,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예. 많이 좀 떨리기도 하고, 예. 어떻게 하면은 잘 이쁨 받고, 잘 일할 수 있을까 걱정이 돼가지고, 예. 고민 상담하러 왔습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브루스님이 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냐면은, 자. 네. 중학교에 안 가본 사람한테 중학교 얘기를 고민하고 싶어 하세요. 네. 그게 큰 문제예요, 아, 지금. 근데 침착맨님은 그 침착맨 연구소라는 그 대기업을 운영하는 회장님이신. 예, 예. 제가 그 회사 생활을 여쭤봐도 되지 않을까요? 아, 뭐 궁금한 게 있으면 뭐 어떤 거든지 물어봐 주세요. 아, 그리고 회장님의 입장에서 이제 부하 사원들 중에 어떤 이제 사원이 들어오면 이쁨 받고 또 어떤 사원을 들어오면은 아, 이 참 사람이 된 신입 사원이다 이렇게 느낄 수 있을까요? 어, 일단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뭐 오로지 그냥 제 입장에서만 봤을 때 네, 네. 채팅창 호날두 사진 그만 올려. 누구야? 자꾸 호날두 사진 올리는 사람. 이제 뭐 수업 시간 같아. 누구 발표하는데 꼭 옆에서 그 지방 방송하는 애들 같아. 돌겄어, 진짜. 아우, 속 터져 씨. 자, 일단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나대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그 오호님이 새로 들어왔는데 제가 나대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안 나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진짜 가족 같은 회사네요. 근데 좀 시무룩해져서 안 나대셨어요. 그래가지고 시무룩할 필요는 없다. 시무룩하지 않되 안 나대면 된다. 그리고 2호 적당히... 예. 나대고 적당히 시무룩하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리고 이호님이 있어요. 좀 일찍 오신 분인데 네. 그분은 센 척을 해요, 자꾸. 어떻게 센 척을 하냐? 옛날에 그 편집자 한 명 있을 때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니 이게 하루에 하나씩 올라갈 수가 있나? 그래가지고 괜찮아요? 제가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네. 무조건 할 수 있다는 거야, 혼자. 그래서 근데 내가 봐도 아무리 봐도 힘들 것 같아. 그래서 아, 새로 한 분을 더 뽑을게요. 그래서 네. 사모님을 뽑았어요. 네. 뽑으니까 그때서야 좀 살겠다는 표정을 짓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지금도 좀 한 분 새로 들어와도 좀 빡빡한데 그때 네. 진짜 안 힘들었어요? 제가 물어봤거든요. 솔직히 힘들었대. 이런 식으로 센 척을 해요 자꾸. 아... 자꾸 할 수 있대. 어거지로 막 날 세면서 하면서. 그래서 이렇게 센 척도 하면 안 돼요. 첫 번째 센 척 하지 않고 네. 나대지 않고 첫 번째 나대지 않는다. 두 번째 센 척하지 않는다. 시무룩해지지 않는다. 시무룩해지지 않는다. 요거 세 개만 지켜주시면은 무난한 회사 생활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 그런가요? 예. 그리고 그 좀 규모가 큰 회사인가요? 좀 작은 회사인가요? 큰 회사인 것 같아요. 이름 있는 회사인 것 같습니다. 아, 이름 있는 회사인 것 같아요? 네네. 왜 같아요? 아, 직접 말하기가 좀 그래가지고. 대기업? 공기업으로 네. 아, 방금 채팅창으로 별풍선 만 개 감사합니다. 미친놈이 사진을 보냈어. 아, 또 의어거거님 또 별풍선 만 개 감사합니다. 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또 당부하고 싶은 게 있어요. 네, 네. 다니면서 항상 이 자세로 해야 돼요. 내일이 아니다. 내일이 아니다는 자세로 하셔야 돼요. 가족 같은 회사지만 내일은 아니다. 그렇죠. 엄마 아빠의 문제인데 아... 왜 내 문제야? 엄마 내가 엄마를 사랑하지만 그건 네, 엄마 문제야. 네. 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부모님 용돈만 받고 저는 그냥 저 하고 싶은 대로 이제 집안 생활을 하면 되겠네요. 존재만으로도 큰 축복이에요. 아, 감사합니다. 그 대신 대충 하면 안 되겠죠. 엄마가 말하는데 그런가요? 대충 에 이러면 안 되겠죠. 그 어떤 가족 구성원 간에. 그 네. 매너를 지켜가면서 나 할 것만 하자. 나 할 것만 하자. 효도 할 필요 없어요. 문제 안 일으키는 게 효도예요. 그럼 아무것도 뭐 하려고 하지 않으면 되겠네요. 아, 그거랑 좀 달라요. 뭐 하려고는 하되 네. 그 일을 너무나 큰 책임감으로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하라는 것만 해라. 다시 말씀드리면 뭐 하려고는 해도 되는데 네. 이거에 대해서 어떤 막 압박감을 받아서 이걸 내가 책임감을 네. 가지고 꼭 막 다 처리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안 하는 거죠. 감사합니다. 그냥 그 자기가 이제 열심히 하되 책임감은 네. 갖지 않고
하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책임감을 갖고 갖는 그 직책은 위에 있어요. 그 책임 그리고 책임감 갖는 비용을 줘요 회사에서. 책임감 갖는 비용을 안 받으니까 굳이 책임감까지는 가질 필요가 없지 않나. 역시 연구소 회장님답게 이게 위에 있는 분들의 그 마음을 잘 알고 계시네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일단 들어가셔서 그 잘 지내시고 일은 네네. 그냥 내가 적당하게 한다고 생각하면 그냥 거기서 딱 멈춰라. 아, 네. 그리고 그런 말이 있어요. 튀어나온 돌이 정 만든다. 튀어나오면 정 맞습니다. 여기서 튀어나온다는 게 뭐냐? 일을 너무 잘하면 정 맞아요. 더 시켜요. 네? 일을 아, 너무 잘하면 네. 더 시켜요. 군대 같은 거네요.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네. 중간만 가면 되겠네요. 살짝만 튀어나와라. 살짝 튀어나온 게 제일 베스트예요. 안 튀어나오면 그건 이제 좀 그거대로 좀 문제고 네. 안 튀어나오면 또 안 튀어나온 대로 그게 또 도드라져 보이잖아요. 그게 튀어나온 아, 효과입니다. 네. 튀어나오되 살짝만 튀어나오게. 좀 해결이 됐나요? 아, 네. 진짜 네, 첫 출근인데 많은 힘이 됐습니다. 정말. 네. 그 감사합니다. 행복하게 잘 사시고 문제 또 있으면 또 언제든지 또 오시고.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네, 아, 저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해도 될까요? 네,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세요. 아, 저 해외에서 사는데 예. 해외에서 혼자 사는데 침착맨님 방송 보고 항상 힘을 얻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브루스님, 네. 외국 회사 다녀요? 예. 영어 좀 해보세요. 네? 영어, 그냥. 안녕하세요. 아, 저... 제 실시간 이제... 번역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 저 가야 될 것 같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제가 또 되게 어글리했죠? 죄송합니다. 아, 내가 생각해도 좀 그렇다. 네. 제일 많이 듣는 아, 질문이었을 것 같고. 아주 네. 군대에서 선임한테 영어 해보라고 말 듣는 것 같아서 좀 에이, 쫄았어요. 기억 폭력 당해서. 아, 이게 참 추했어. 내가 봐도. 네, 죄송합니다. 네. 오늘 하루 좀 즐겁게 보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굿바이. 네. 자, 어, 바로 들어오셨어. 바로 들어오셨어. 자, 다음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마이크 꺼져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 좀 작게 들리네. 아, 아, 아. 들리세요? 네, 입니다. 고민이 있어요. 그렇죠? 한국말을 잘 못하는 고민이 있어요. 맞죠? 어, 되게 되게 깜짝 놀랐는데요. 아, 너무 잘 맞췄죠. 아이, 잘 맞춘 정도가 아니라 예. 연상을 후려치셨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 고민이 뭐냐? 한국말을 잘하고 싶다는 고민이에요. 맞죠? 오. 오, 이거... 이지랄. 예. 오, 이지랄. 어, 되게 오. 예. 좀 놀랐어요. 아, 그래요? 한국말을 어떻게 해야지 잘하느냐? 가갸 거겨 고교 한번 해 보세요. 가갸 거겨 고교 고교. 오, 요건 곧 잘하네요. 나냐 노뇨 노뇨 노니 나냐 노뇨 노뇨 노니 해보세요. 진창민님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아, 자,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나 디귿 들어갑니다. 네네. 나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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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자, 리을 해봐요. 자, 다음. 라랴 러려 로려 로려 루루 루리. 뭐야, 더 늘어났잖아. 다 했잖아요. 했어요, 저. 나라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 이상한데? 몇 개 더 들어갔는데? 알겠습니다. 그럼 또 예. 다른 고민 없어요? 좀 미래가 없어 보여요. 아, 미래가 없다. 네. 미래가 있을 텐데? 무슨 미래가 있을까요? 오늘은 어제 죽어간 사람이 그토록 바라던 내일입니다. 이미 미래를 살고 계세요, 계속. 띵원 타임인가요? 예, 미래가 있잖아요. 근데 어떤 미래가 없죠? 뭐 이렇게 전망이 안 좋다? 그냥 희망이 없다? 희망이 없다고 봐야 되나? 제가 원하는 미래가 없는 거. 아, 내가 바라던 타인... 이건 내가 바라던 그 미래가 아니었는데. 저 타인이 원하는 미래를 살아가게. 아, 좀 일이 안 풀려요? 그렇네요. 아, 좀 이게 막. 그 막 어느 하나를 딱 집어서 말씀하시기가 좀 힘들고 좀 총체적으로 그렇죠? 총체적 난국. 총체적 난국이고 좀 약간 답답하고 그냥 아침에 딱 눈 뜨면은 이런 상황이고 맞습니까? 어, 이번
제 표현은 좀 예리하신데요. 그리고 수미상관이에요. 잘 때도 일어나서 나중에 이게 심해지면은 일상생활할 때도 한숨이 껴요. 아 진짜요? 왜 근데 저는 처음에 왜 이렇게 한숨을 쉬지 이랬는데 숨이 막힌 거야 평소에도. 숨이 가쁜 거야. 이게 숨이 안 쉬어져서 그러니까 한숨이 나오는 거예요. 되게 경험에서 나오시는 건가요? 경험도 있고 주변에 좀 그런 사람도 있고. 아 역시 또 예. 관찰을 좀 해서 타인 관찰. 예.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게 버릇이 되면은 나중에는 숨을 한숨으로 쉬는 사람이 됩니다. 그냥 이래요. 계속 이래요. 계속. 되게 뭔가 저를 잘 아시는 것 같이. 근데 지금 이 정도까지는 아니잖아요. 평소에 막 한숨으로 숨을 쉬시는 정도까지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 뭐 평소에 그러긴 합니다. 근데 이 정도까지 심하진 않잖아요. 네, 심하진 않아요. 네, 근데 이쪽으로 이제 그 진화할 수가 있다는 건데. 네. 제가 봤을 때는 요거는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이거는 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가 없죠. 사실은 제가 뭐 자세한 그 상황을 모르니까. 근데 많이 움직여야 되더라고요. 그냥. 아 그래요? 예. 이게 되게 사소한 차이인데 기분 전환이 돼요. 아, 많이 움직이면. 좀 운동을 좀 제대로 하다가 이게 저가 세네 달 쉬었던. 아 그러면 운동할 때는 좀 괜찮았나요? 예, 약간 그 헬창의 느낌을 아는 듯한. 아 그러면 헬스할 때는 좀 이런 한숨이 좀 사라졌었어요? 한숨보단 좀 짜릿함이 많. 아 근데 왜 멈췄어요? 떨린다든가. 아 어깨 부상을 가지고. 아 그럼 발로 하는 거 할 수 있잖아요. 하체. 아 예, 하체는 핑계를 댔군요. 그렇죠. 하체 할 수 있는데 어깨 다쳤는데 왜 하체를 안 해? 그렇죠. 아 예, 그렇죠. 핑계 좀 찍었습니다. 자, 또 한숨. 자기도 모르게 나온 한숨이에요, 이거는. 그렇죠? 아, 약간 예. 그리고 한숨이요. 예. 예. 얘기를 듣다 보니까 또 그거예요. 네. 헬스식 한숨이에요. 바로 쫙 빼내고 다시 또 하는. 그죠? 헬스 배운 게 오히려 독이 됐어. 이 한숨 할 때는.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봤을 때는 이 피어 뭐라고 쓴 거야? 피어 또 낫? Fear down out. 아, Fear down out 님은 헬스를 다시 시작하셔야 되겠다. 그렇죠? 기분 전환이 좀 필요해요. 네, 알겠습니다. 네, 계속 가만히 있으면은 뭐가 네. 문제냐면은 내가 생각할 시간이 주어지니까 생각을 하면은 자꾸 네.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나는 혹시. 괜찮은가를 계속 점검하려고 그래. 근데 그 점검에서 털어서 안 나오는 사람 없거든요. 그러면 네. 점검했을 때 자체적으로 점검했을 때 고민거리가 탈탈탈탈 털어져 나와요. 그럼 괜히 안 해도 되는 고민을 하게 돼요. 근데 그때 필도나나님은 운동을 좀 하셨기 때문에 좀 그런 게 좀 해소를 했었는데 네. 이게 안 됐다. 결국은 뭐다? 김정은 비트코인 사진 그만 올리시고. 아니 김정은 눈에 그 비트코인 달린 건 왜 자꾸 올리는 거야? 오랍쇼? 박원순 시장, 호날두 여체화. 아 근데 침착맨님 진짜 예. 정말 감사합니다. 되게 예. 약간 되게 하루하루에 하루하루가 되게 즐겁습니다. 하루하루가 즐거워요? 아까는 한숨 쉰다며. 아 그래도 침착맨님 트위치 보면서 예. 되게 그 하루 중에 잠깐이나마 되게. 지금 아, 됐어요. 기분 좋았으면 됐지 뭐. 그게 저에게는 네. 최고의 보상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하루도 기분 좋게 보내시고. 네. 네. 한숨 쉬려고 네. 하면 입을 한번 틀어 막아 보시고. 그냥 네. 자체로 닥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항상 네. 힘내시고 또 문제가 있으면 또 아, 오십시오. 아 언제나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오케이. 자, 바이. 네. 다음 분 바로 들어. 자, 나홍님.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야, 반갑습니다, 나홍님. 문제가 있죠? 말을 못하는 문제예요, 맞죠? 맞습니다. 말을 잘 못해요, 그죠? 긴장을 잘하는 버릇. 나쁜 버릇이네요. 아, 네. 긴장을 잘하죠. 남들 앞에서 말 잘 못하죠. 자, 일단 고민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요즘 뭐 생활 문제로 좀
고민이 좀 있어요. 아, 요즘 새마을 문제로 고민 있고. 그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되는데 인맥 커넥션 뭐 쌓기 해야 되고 하는데 엄청 스트레스가 이게 이만저만하지 않더라고요. 새로운 생활에 적응해야 되는데 스트레스가 있다. 새로운 생활이라 함은? 예, 뭐 지역 옮겨서 새로운 일 하는 중인데. 이직하셨구나. 이직이라기보다는 이제 출장. 예, 뭐 그렇죠. 출장 나가면은 제가 봤을 때는 고민 해결을 해드릴 수 있는 게 새로운 삶의 낙을 만들어야 돼요. 그게 뭐냐?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해하기 쉽게 직관적으로 옛날에 그 무슨 뭐더라? 먼 아재가 있었는데 송어아재가 있었어요. 송어아재 맞나? 송어아재. 아 숭어아재인가? 아 숭어아재가 있었어요. 네. 맨날 회센터에 숭어 한 마리 배달되나요? 얼마입니다? 예, 이것만 계속 한 1년인가 2년 찍힌 그 내역이 있었거든요. 네. 그거 보고 나면 나도 숭어 먹고 싶어져. 회, 회아재 그런 것처럼 출장 나갔을 때 뭔가 그 인생의 낙. 자기만의 그 인생의 낙을. 그분은 숭어회에다가 소주 한 병 항상. 나에 대한 그 자그마한 포상. 제가 아니면 그 포상까지 좀 정해 드릴까요? 감사하죠. 취향과 그런 걸 다 고려해서. 요즘 하는 취미가 좋아합니다. 뭐예요? 자주 보내는 취미. 악기 하는 정도? 악기? 악기 좋아요. 악기 왜 뭐 어떤 악기죠? 아, 피아노 조금 칩니다. 아, 혹시 피아노 좀 연주에 좀 그게 있으면 소질이 있으면 입으로 좀 피아노를 좀 쳐주실 수 있나요? 이 피아노. 이 피아노요? 예. 네. 아무거나 뭐 그냥 생각나는 거. 제가 먼저 좀 시범을 보여드릴까요? 아, 예. 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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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띵띵띵 땅땅 떠러러러 띵띵띵 인간들아 땅땅 따라라라. 자 한번 제가 한번 보여드렸으니까 좀 보여주시죠. 하나 띵땅땅 띵땅땅 띵땅 띵땅땅 아, 그 왕날편에 나오는 그 침착맨 그 레이지본 버전 그거 말씀하신 거죠? 연주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솔직히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진짜 큰 힌트예요. 하루에 한 번씩 그래요? 이 피아노를 한번 치세요. 아, 좋은데요? 그거를 녹음을 하세요. 컴퓨터에 녹음 기능 있잖아요. 지금 마이크도 있고. 그걸 쌓아두고 모았다가 한번 들어보세요. 아, 알겠습니다. 이거 기분 전환도 하면서 기분 전환도 되고 만들어놓은 거 차곡차곡 쌓였을 때 그 기분도 있고. 아, 기분 좋아졌는데요? 네, 그리고 카페에 몇 개 한 10개씩 모이면 한 10개씩 올려보세요. 한 열흘씩. 열흘에 하나씩. 제 그 침착맨 카페가 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좀 좋아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좀 기분도 좀 이렇게 리프레시 좀 되고. 이 피아노 한번 제가 좀 기대하고 있게로라. 한국어. 오늘 왜 이렇게 한국어. 아, 전염됐잖아. 한국어 못하는 그 아까 애들 두 명 와가지고. 아무튼. 한번 하셔야겠는데요? 예. 까꺄꺄꺄꺄꺄꺄꺄꺄꺄. 자, 해서 꼭 올려주세요. 저도 감상할게요. 예. 예, 좋습니다. 고민 해결되셨죠? 아, 예. 목소리 들어서 좋았습니다. 아, 저도 좋았습니다. 왜 안 나가? 나가세요. 해주세요. 떠러러러 떵떵 떵. 자, 다음 분. 여보세요. 예. 문제가 있죠, 이재인님. 예, 문제가 있습니다. 아, 목소리에서 근심이 느껴져요. 어떤 근심이냐? 문제가 있는데 센 척을 하고 있어요. 맞습니까? 자꾸 티를 안 내려고 그래요. 아, 맞아요. 예. 네. 맞아요. 티를 안 내려고 하는데 티가 나요. 어떤 그 답답한 게 느껴져. 목소리에서부터. 아, 날카롭네요. 네. 그리고 2호 침투부 소호자님이 죄송이라고 하는데 센 척 하지 마세요. 경고드립니다, 진짜. 센 척 한 번만 더 해봐. 자, 얘기 중에 죄송합니다. 자, 네. 센 척하는 게 어떤 건지를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주실 수가 있을까요? 아, 뭔가 고민이 있는데 그걸 이제 가장 가까운 사람들 빼고는 이렇게 잘 공유를 못하고 뭔가 내 단점을 남들한테 보여주는 걸 되게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아, 그게 그럴 수 있어요.
그 내 그 좀 부끄러운 부분을 좀 보여주는 거에 대해서 좀 머뭇거리는 그런 것들. 이번 네네. 기회에 저한테 그냥 하나만 자기의 그 추한 모습 하나만 좀 선보일 수가 있을까요? 다 모르는 사람들. 그리고 저한테 설명을 하면은 효과가 좋은 게 지금 현재 시청자 4,769분한테도 동시에 공개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극복이 좀 가능할 겁니다. 연습이 좀 될 거예요. 아 추한 부분을 하나만. 아 저부터 할게요. 좀 말씀하시기 좀 힘드니까. 저는 일어나면요 항상 고민을 해요. 이를 닦을까 말까. 이를 닦을까 말까 고민을 해요 항상. 그래서 오늘 사람 만나는 날이 없다 이러면 심지어 안 닦는 날도 있었어요. 자 유어턴. 저 제가 씹덕기가 있는 걸 남한테 보여줘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 어느 정도 씹덕기가 있죠? 아 이렇게 막 애니메이션 엄청 보고 이런 건 아닌데 그냥 막 게임 엄청 좋아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여기 모습을 여기 다 네. 그래요. 여기 있는 분 다 그래요. 아 그럼요. 그러니까 뜻이죠. 그리고 저는 심지어 애니메이션 캐릭터 그 뭐라고 해야지 그림체 있죠. 네. 좋아하는 쪽이에요. 좋아해요. 심지어 아 너무 잘 그렸다 그래요. 저는 어떻게 이렇게 상큼하게 표현을 했지? 오 그렇구만. 네. 저는 애니메이션 그 흔히 말하는 눈 큰 캐릭터 있죠. 좋아합니다. 네. 눈에 그 막 그 뭐야 광채 표현해가지고 막 반짝반짝거리잖아. 막 좀 세일러문 그림체도 있고. 아 그렇죠. 그런 그림체 좋아요. 네, 그런 그림체. 그게 이게 근데 이게 주위 사람들한테 아 이거 예쁘다. 뭐 롤 스킨 나왔는데 아 예쁘다. 이렇게 선뜻 못한다. 뭐 이런 건가요? 못하는 거예요? 뭐 아, 만약 예를 들어서 뭐 롤 뭐 무슨 뭐 그 있잖아 그 역겨운 거. 역겨운 그 스킨 있잖아요. 그 뭐라 그 마법소녀 스킨 있잖아. 그거 그런 거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별수호자 별수호자. 아. 아, 그쵸. 뭐, 별수호잖아. 뭐, 교복,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아, 교복 괜히 또 막, 쓸데없이 연상되니까, 그죠? 그쵸. 그런 거 이제, 뭐, 이뻐도 이제 일부러 막, 그냥 얘기 안 하고, 뭐, 괜찮게 나왔네,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아, 그게 아닌 척 하는 게. 그쵸. 아, 나는 이런 거에 관심이 많고, 얘기할 사람이 좀 필요한데. 네네. 지금 그 디스코드 여기에 그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보니까. 그분들하고 좀 대화를 하는 것도 좀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카카오톡에 오픈 단톡방이 있어요. 오. 그 애니메이션 캐릭터 이야기하는 곳.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이재희님이 또 너무 하드하게 좋아하진 않아요. 맞아요? 좀 그쵸. 빡세게 좋아하진 않은 편이에요. 그래서 하드하게 좋아하는 분들을 싫어해요. 오히려. 그래서 구분을 짓습니다. 나는 그들과 달라. 맞습니까? 아 맞습니다. 네. 나는 B등급이야. 나는 C등급은 아니라고 하면서 A등급이 날 싫어할까봐 전전긍긍하면서도 C등급에 대한 혐오는 멈추지 않는다. 맞습니까? 아 솔직히 혐오하진 않습니다. 혐오하진 않지만 마음속 기쁜 그 싫어하는 감정을 혐오냐 그 뭐라고 해야지? 좋아하냐 싫어하냐를 치면은 싫어하는 쪽이다. 아, 굳이 나누자면은 좀 싫어하는 쪽이겠네요. 왜냐하면 말투가 일단 내가 잘 못 알아먹겠는 말투를 쓴다. 맞아요. 그리고 아니 뭔 얘기하는 거지? 나랑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다. 아, 있습니다. 네. 근데 그거는 다 그래요. 이게 십덕 문제뿐만이 아니고 자기가 익숙하지 않은 그런 걸 이제 하는 걸 보면은 거부감이 들기 마련이에요. 심지어 이제 인터넷 방송하는데 침착맨 방송 유튜브에 뭐 킹 받네 뭐 어쩌고 저쩌고 침투브에서만 쓰는 말을 쓰면은 일반 사람이 지나갔을 때 보면 똑같은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게 십덕 애니메이션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뭔데 지들끼리 네. 얘기해? 지들만 하는 얘기를 해? 이런 심리 때문에 싫어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그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짜 지금 그 뭐야 디스코드만 봐도 지금 아주 난장판이네요. 네, 그래서 싫어하면은 그냥 싫어하면 돼요. 그리고 남들이 나를 싫어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열린 사고로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미움을 받을 준비를 좀 하셔야 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야지 내가 좀 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아,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뭐 인터넷에 뭐 책에도 옛날에 한때 막 그런 거 유행했었거든요. 착한 뭐 사람 남자 콤플렉스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있는데 물론 여기에 적용되는 문제는 아니지만 겹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뭐 그 미움 받을 수 있는 용기 이런 것들 사소한 용기 이런 거를 가지고 딱 하면은 좀 삶이 조금 편해지지 않을까. 아 되게 좋은 조언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제가 시원하게 욕 한 바가지 해드릴 테니까 미움 받을 준비가 됐는지 한번 볼게요. 아 미움 받을 준비 됐습니다. 한번 준비... 시원하게 봐주시죠. 이재희님 미움 받을 준비 완료 하시면 제가 바로 들어갈게요. 이재희 미움 받을 준비 완료. 야 이 새끼야, 야 이 씹덕 새끼야, 정신 차려 이 씹덕 새끼야. 어? 언제까지 그 애니메이션 그거 보고 있을 거야? 님의 메시지 어? 기억해줘. 너 언제까지 그거 보고 그 정신 안 차려? 이제 좀 정신 차리도 됐잖아. 괜찮아요? 어우, 어우.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아, 정신 확 드네요. 네, 정신이 확 들고 괜찮아, 안 괜찮아요? 어, 상당히 괜찮아요. 상당히 괜찮아요? 그냥 이제 웃으면서 흘려보낼 수 있는. 있는 한번 저한테도 한번 해주세요. 아, 저 말해야죠. 침착맨 미움 받을 준비 완료. 아 침착맨 그림체 보면은 이거 완전 난장판인데 이거 어떻게 이렇게 인기가 있는 건지 솔직히 지금쯤이면은 이제 그림체도 좀 늘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했는데 아 훈훈하다. 아, 농담입니다. 저 침착맨이 네? 좋아요. 아 근데 마음이 여려요. 세게 말을 못해 내가 보니까 기본적으로 좀 선한 아, 분이에요. 선한 분이고 원래 그래가지고 이거 전화하는 것도 떨리네요. 예, 원래는 좀 더 심하게 들어와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이게 하면서 오늘 하루 이렇게 웃으면서 넘어가면 또 기분 전환도 되고 그렇죠? 아 그러니까 완전 기분 잘 풀리는 것 같아요. 여긴 지금 밤이거든요. 아 또 외국이에요? 예, 저는 미국 살고 있어요. 아까 전에 있던 분도 외국이었거든요. 진짜요? 예, 외국에 몰랐는데. 사시는 분들이 많네요. 그 뭐 하세요, 그러면 평소에? 평소에요? 예. 아 평소에 뭐 몰라요. 뭐 필사하거나 뭐 게임하거나 친구들이랑 놀거나 뭐 이러는데. 네, 한국만큼 이렇게 놀만한 게 없어가지고 되게 심심하긴 해요. 그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왜 to 안 해요?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too. 아, 확실히 영어권에서 생활하시는 분 같네. 알겠습니다. 미국에서 친구들 많이 사귀시고 행복하게 지내시고 애니메이션 그 주기적으로 보시고 남들이 나한테 뭐라고 하면은 뭐라는 거야 이런 자세로 좀 하면서 스트레스 안 받는 하루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오케이 다음번 광클. 아 전상현님 안녕하세요. 내가 성공했다. 아 성공했다 전상현님. 내가 드러냈다. 축하합니다. 내가 성공했다. 야 자 문제가 아,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전상현님은 아 안녕하세요. 네. 네.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 저 부산 사는 22살 전상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근데 사투리 그 억양이 좀 안 느껴지는데요? 아 제가 예. 또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는 사투리를 잘 안 써요. 아 그 부산 그 생활할 때는 쓰시죠? 당연하죠. 아 당연하죠 할 때 조금 있네. 아 맞죠? 어떤 맞죠? 예, 어떤 고민이 있어서 오셨어요? 저의 화에 휩쓸려서 자꾸 키보드를 때리게 돼요. 아, 너무 그 막 머리를 지르고 몰입해서 예, 네, 그 두 가지 상황이 있는데 그 화를 내게 되는 제가 실수를 할 때나 예. 그러니까 나의 실수를 내 스스로 깨달을 때. 예. 와, 나는 왜 이렇게 멍청할까 하면서 아, 소리를 지르게 되고. 예. 하나는 이제 사람들이 나를 공격할 때. 아, 정치의 대상이 됐을 때. 예, 네, 딱 보이거든요. 그럼 그런 상황이 되면 뭐 이 자식? 예. 네. 그런 상황이 되면 뭐라 카나 문디 새끼가 이러나요? 아이 개새끼야 이렇게. 아무도 없는데 듣는 사람 없는데 아이 집에서 할머니가 듣고 놀라서 찾아오죠. 아니 그러니까 그 롤 하는 그 게임 같이 하는 친구들은 못 듣는데 아이 못 듣는데 그래서 할머니가 한번 물어보셨어요. 아이 그렇게 소리치면 쟤네가 들어? 이러길래. 아 그치 아 근데... 얘네 못 듣지 그럼 왜 화를 내고 있는 거야 하니까 화가 나는 건 어떡해 그죠? 어, 그거 짜증이 나는데 어떻게? 여기 막 목구멍까지 올라오는데 지금 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이걸 안 뱉으면 내가 죽을 것 같아서 뱉어버려요. 아, 그 일리가 있어요. 아, 맞죠. 그 분노 조절 장애가 좀 그 안 된다는 거, 그쵸?
아 근데 아, 분노 조절 장애가 아니고 분노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글을 쳐봤어요. 분노 조절 장애에 대한 글을. 예. 하지만 글을 쳐봤니 저는 분노 조절 장애가 아니라 이기적인 거더라고요. 아 어떤 부분에서요? 진짜 분노 조절 장애들은 예. 소리를 지르는 게 아니라 진짜 예. 화가 나서 본체를 부순다던가 예. 뛰쳐나간다던가 예, 맞아요. 정말 얘네를 죽이려 가는데 저는 그냥 스스로 소리만 지르고 있으니까 맞아요. 그게 약간 실제 그 분노 조절을 못하시는 분들은 그 화를 억누르지를 못해서 네. 눈앞에 있는 뭐 키보드나 마우스나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보세요. 일반적인 사람은 화나면 키보드 막 때려 부셔가지고 그냥 하잖아요. 네, 근데 네. 좀 몇 개 부셨습니다. 부셔도 되는 거니까 부신 거예요. 자, 앞에 그렇죠. 애플 모니터가 있어요. 비싼 애플 모니터가. 화난다고 그거 던져서 깨 부셔요? 안 부시죠? 아니요. 무의식 차원에서 막고 있어요. 그거 비싼 거는. 내가 막 눈에 보이는 대로 다 부시는 것 같지만 싼 거만 골라서 부시고 있어요. 근데 옆에 봐봐요. 옆에 그 롤렉스 시계가 있어요. 그거 막 던져가지고 아, 네. 깨버릴 수 있어요? 망치로 찍을 수 있어요? 못 찍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제 가슴은 찌고 말지. 그치. 전상현님은 그냥 일반적인 사람의 화나는 정도예요. 그리고 그 정도 네, 롤에서는 화가 나기 마련이야. 제가 스스로 대처법을 찾아냈어요. 어, 예. 네. 화가 났을 때 소리를 지르지 말고 그 순간에 이제 그 나의 생각을 분산시키자. 화나는 생각 말고. 예. 즐거운 걸 보자. 그래서 제가 롤에서 화가 날 때마다 침착맨 유튜브를 틀고. 아. 침착맨의 월드컵 하는 걸 봐요. 아, 더 화가 나지 않을까요? 보고. 아, 마음이 편안해지는데 듣고 있다가 또 듣다가 게임하다 보면 듣는 건 이제 또 귀에서 그냥 새어나가고 예. 다시 화를 내고 있어요.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침착맨 방송을 보는 거는 주화인마에 걸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요? 주화인마라고 오히려 그걸 병을 다스리 그 화남을 다스리려다가 큰 화를 입을 수도 있어요. 그 조절이 안 돼가지고. 역류를 해가지고 침착맨 네. 방송을 보다가 화를 좀 돋구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건 좀 이렇게 완벽한 해결책은 아닌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자체적으로 해결하려면은 화가 나죠. 네. 화낼 때 그 방식을 좀 우스꽝스럽게 바꾸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예를 돼요? 들면 화면 누가 계속 나한테 지가 뭐 예를 들어서 내가 탑이 뭐 보통 뭐 주력 라인이 어디죠? 저 정글입니다. 정글이에요. 정글인데 갑자기 아니, 탑에 갱을 가는데 호응을 안 해. 그래서 내가 어거지를 이렇게 해가지고 공격을 해가지고 다 떠먹이려고 했는데 갑자기 지가 나중에 허겁지겁 보더니 지가 따여서 죽어. 그리고 갱승이래. 그리고 갱승 한번 따이고 지가 해서 죽고 그 다음에 자기 혼자 또 솔킬 나고 그러면서 안 해. 정글 계속 욕하면서 안 해. 이런 상황이 충분히 있을 수 있잖아요. 매번 있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못 참는 거잖아요. 이제 막 너무 화가 나니까. 아, 그래서 채팅을 껐거든요. 예. 그러니까 채팅을 안 보게 나도 예. 안 치고 예. 채팅이 안 보이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예. 아, 이놈의 새끼들이 막 내 얼굴을 찍으면서 예. 띵띵띵띵띵띵 찍으면서 예, 물음표 날라오고 예. 막 갈고리 날라오고 그러면 사람 미쳐버리겠더라고요. 그리고 자기 캐릭은 우물에서 까리개개를 하고 있어요. 템을 다 팔고 까리개개개 딱딱딱딱 갖기 아, 그런 새끼들 죽여버리고 싶어요. 그리고 정글 도는 거 따라다니면서 경험치 스틸 하면서 아 이제 경험치 스틸 안 되는구나 계속 눈에 시야에 보면서 각기를 하고 있어요. 까리개끼를 전멸로 병 넘고 블루 먹겠다고 발광하는 애들. CS 하나 먹었더니 갑자기 물음표 핀 10개가 찍히더니 네. 막 전멸로 병 넘고 블루 먹고 블루부터 칼날부리까지 따라오더라고요. 그건 애초에 하기가 싫은 거였거든요. 라인전 힘들어가지고 근데 마침 그러니까, 그 꺼리를 준 핑계를, 거거든요. 핑계를 네. 핑계를 댈 사람이 없으면 무조건 우리 정글 뭐해? 이러면서 이제 우정 뭐? 우정 뭐? 하면서 근데 이제 그럴 때 화를 내면은 아유 쾅 친 다음에 이제 키보드 다 부수고 네. 야이 개새끼야! 이러잖아요. 네. 이렇게 하면 이 말도 이미 압도돼가지고 이게 부정적인 거에 사로잡히는데 한번 이제 뭐 즉흥적으로 한번 뭐 대안을 드리자면 뭐 꼬끼야! 화가 너무 나면 개새끼야! 꼬끼야! 그렇게 하면 꼬끼오가 아니고 한번 해보세요. 화가 났어. 자, 봐봐. 제가 이제 미드예요. 경험치를 이제 지나가면서 미드 통해서 지나가다가 경험치를 같이 흡수했어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안 한대. 그러면서 따라다니면서 핀 계속 찍으면서 까리개개를 하면서 블루를 막 해요. 어떻게 해? 아무튼. 네. 그런 상황. 키보드 꽝 찍고 꺾여! 좀 한결 낫죠? 아, 좀 손이 덜 아파요.
손도 덜 아프고 화도 좀 약간 그렇게까지 막 많이 나진 않잖아요. 야, 개새끼 하면은 그 여파가 쭉 남거든요. 아, 그리고 목이 좀 아팠는데. 예. 왜냐면 제가 복식으로 내는데 평소에도 예. 단전부터 끌어나오는 화를 목으로 끌으니까 목이 진짜 아팠거든요. 아, 꽃기호를 할 때. 확실히 꽃기호 아니 꽃기호 하니까 좀 목도 덜 아프긴 하네요. 아, 그러니까 좀 꽃기호 같은 거 뭐 아니면 뭐 좋아하는 거 뭐 좋아하는 동물 있어요? 저 사자 좋아해요. 아, 사자? 사자 울음소리가 뭐가 있지? 라이온 할까요? 그 나 주팽야 발발이 사자 울음소리로 화가 났어. 근데 야이까지는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면 나 꽝 찍고 야이까지는 나오는데 거기서부터는 뒤에서부터는 바꿔야 돼. 야이 주팽야 발발이 치와와 이런 식으로 하면은 좀 화를 좀 다스릴 수 있지 않을까요? 아, 조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아, 사과 맛있다. 아, 문 좀 닫아주세요. 안녕하세요, 친구예요. 아. 상현이 친구입니다. 사과 감사히 먹겠습니다. 아, 할머니이신가요? 네. 아, 되게 목소리가 되게 그 뭐라고 그러죠? 너무 다정하네요. 좋네요. 가족의 네. 그 따뜻함이 느껴져요. 네, 맞아요. 일단 다섯 명이 하는 팀 게임에서 혼자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의 시작이에요. 무슨 네,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이기는 목적은 이겨야 되는 목적은 맞는데 꼭 이겨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다섯 명이 화합을 할 생각이 없어요. 애초에 그게 문제입니다. 다섯 명이 화합을 생각을 하고 화합이 안 되면 안 이겨야겠다 해야 돼요. 근데 너무 이기려고만 해요. 승부욕이 너무 강해요. 이겨야 한다는 그 목적 하나만 바라보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허.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좋은 해결책이 있어요. 히어로즈 오브 스톤이라는 히어로즈로 가야 됩니까? 협동을 강요하는 게임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 유저들은 승부에 좀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놨어요. 복불복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아, 거기 유저들은 정치를 안 하나요? 정치가 있죠. 정치가 있는데 역캐리충이 뭐 나오면은 역캐리충이 이제 그 롤보다 훨씬 강력하거든요. 소위 말하는 아. 트롤이 영향을 더 많이 줘요. 그래서 좀 약간 복불복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감내하고 그냥 넘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정치는 많이 하지만. 그럼 그냥 혼자는 하스스톤이 낫지 않을까요? 아니죠. 언젠가 당신은 롤로 돌아가야 되죠. 그러니까 히오스에 잠깐 가서 팀플레이에 대해서 뭔가를 배우고 거기서 깨달은 걸 안고 롤로 다시 가셔야겠죠. 아, 더 한 단계 나아가기 위해서? 그렇죠. 그 약간 산에서 수행하고 오는 듯한 도시를 떠나. 산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아무튼 그렇게 해서 또 히오스도 좀 많이 사랑해 주시고.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말씀 길었네요. 지금 1시부터는 주우미 작가님하고 김풍 작가님하고 캐치마인드 해야 되니까요. 오늘은 전상현님 얘기만 듣고 갈게요. 야, 내가 마지막이다 이 새끼들아. 아. 아, 김오띠. 아, 김오띠. 아. 또 더 하실 말씀 없나요? 제가 꿈이 왜 또 다시 돌아가 이렇게 오락가락해. 예. 스트리머였거든요. 아, 예. 갑자기 또 어떻게 하면 예. 침착맨 같은 스트리머가 될 수 있을까요? 아, 일단 화를 좀 다스려야 돼요. 히오스를 좀 그 복용을 좀 하세요. 한 네. 6개월 이상은 복용을 하시고 다시 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사람들의 열렬한 호응을 안고 저는 이만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산의 유쾌한 전상현 씨 만났고요. 그리고 말씀을 유쾌를 되게, 좋아합니다. 네, 말씀을 되게 재밌게 하셔서 저도 재밌었습니다. 네. 자, 가겠습니다. 그 나주평야 부르면서 퇴장. 나주땡야 바바리 지와와 오케이.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지막 엔딩 듣고 오늘 왕날편 특집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뭔가 그
철학관 형식으로 열었는데 나중에는 그냥 어떤 카운셀링 비슷하게 좀 바뀐 것 같기도 하고. 자, 오늘 특집 철학관 특집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 저는 물러갈게요. 귀한 노사여 여는 주건 고획조나 찰조 흡혈거인 비두만 묘기개미요개 녹백연도사. 아니 자네 지금 뭐하는 건가? 과장님 아직 모르셨어요? 네이버 화요앱편 빙탕후루. 진짜 빙탕후루는 별이 다섯 개. 참외품 이만년 시리즈도 있어요. 성남시 중원구에 마술사가 하는 치과가 있다는데? 여기 치과를 운영하는 마술사가 있다던데요. 아 저기에요 저기! 저 사람이 매직박이에요. 이를 뽑으면 피가 콸콸콸! 흉체를 마술처럼 사라지게 하는 나리 치과! 아이돌 할 거야 안 할 거야? 여기가 어디요? 어느 정도 완쾌된 뒤에 말해주려고 했는데 선생은 밤하늘에 빛나는 별이 되었소. 다시 말해 샤이닝 스타가 되었다 이 말이오. 이게 무슨 소리야? 내가 스타라니! 내가 스타라니! 마이크를 주시오! 내가 스타라니! 그 중에 가장 빛나는 나! 샤이닝 스타! 오케이! 땡큐! 수치심이란 게 없는 넌 정말 대단한 것 같아. 킹 받네 진짜. 수치심하게 없는 너에겐 나의 수염이라도 주고파. 웃어? 은밀하게 침투할게. 니 하루에 무한으로 즐겨라 이 말이야. 은밀하게 침투할게. 니 하루에 무한으로 즐겨라 이 말이야. 왕십리로 날아.